공자께서 춘추를 중국 역사 춘추를 저술하시고 뒤에 이제 시경 서경 또 춘추하고도 뒤에 이제 애기 주례까지 5경 6경을 춘추까지 넣으면은 6경이고 춘추 빼면은 5경인데 그걸 정치에 이제 제대로 잘 공자를 써주지 않아서 논나라에서 배설해가지고 대법원장 정도에 됐었지. 그래서 석 달 만에 논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성해지려고 하니까 제 나라에서 방해를 놓아가지고 돈을 막 뿌리고 여자 백인들을 막 뿌리고 해가지고 논나라 임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나라 임금이 공자를 그 다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벼슬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삼천 제자를 기르는 그런 작업에만 몰두를 했죠. 이제 그럴 때 공자의 제자 중에 72사람이 가장 뛰어난 육례를 통달한 사람이고 애약, 사, 어, 서, 수. 그리고 이제 공자 제자 72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십철이요. 덕행이나 문학이나 말 그 언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 문학에는 자유자아가 가장 뛰어났죠. 그래서 공자가 그 주역 시비 같은 것도 써놓은 것을 감히 자유자아 같은 이가 공자의 제자로서 문학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그 제대로 공자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 비판을 가하지 못해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공자는 필직필 삭직삭 육경이나 주역 춘추에 대해서 부설될 것이면 부설되고 그래서 필삭이거든. 필직필 삭직삭 부선 가필해서 필기를 하는 거고 삭은 그 문장이 잘못된 것은 삭제하는 거죠. 그래도 유화지도가 자유자아 문학의 대가들 공자의 십철 중에 두 사람인데 불릉찬 일사락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말도 보태지 못해. 공자가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야. 말씀하자. 그래서 글 같은 거 쓰거나 뭐 작품을 내거나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정력을 다하고 자기 힘을 역량을 다 최고도로 발휘해서 공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반대를 두고도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필삭기라고 하는 것이 필직필삭직상 귀신론 해동소 말고 귀신론 현수소에 필삭기가 나와요. 그렇듯이 나도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내가 느끼는 바는 가령 예를 들면 사집의 선요 같은 거 그런 거 서문 나오죠. 또 도서는 그런 대로 서문이 되었지만 선요 같은 거 다른 무슨 치문 서문 같은 거 보잘것없거든.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능엄경 정맥소를 보면서 정맥소 그 서문에 능엄경 내용을 어느 정도 서문만 보아도 알 수 있게 해놨더란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서문을 써야 되지 괜히
말칠에 글칠에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도 이 귀신론이나 다른 무슨 서문을 쓸 때는 그걸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읽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요리를 해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요리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서문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괜히 쓸데없는 말만 딴소리만 많이 하지 서문 봐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알도록 이렇게 전달을 못해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귀신론 이걸 서문을 딱 썼는데 귀신론 이 자체도 나는 귀신론 처음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에 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서문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요 서문이라도 좀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다는 것 그걸 좀 알아주시고 3페이지 내가 낭독하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의문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머릿말에 어느 정도 귀신론의 모든 줄거리와 맥락과 거기에 대한 핵심을 이 머릿말만 잘 읽어봐도 된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대승 귀신론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열반에 드신 것을 정멸에 들어갔다 해서 인멸입니다. 600년경에 대광명불 후신인 마명보살이죠. 마명보살이 대승불법을 선양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소생이나 외도가 판을 치는 시대라서 그때 마명보살이 불멸 후 600년경에 세상에 인도에 나오셔서 그 말이요. 대승 요의경이죠. 밑에는 마명보살이 대승 불법을 선양하기 위하여 가로해가지고 대승 요의경 백여부를 총망라하여 만든 것이 바로 대승 귀신론이다 말. 금강경 하면 금강경 10권이건 100권이건 그게 일부요. 하엄경 하면 하엄경 80권 하면 80권이 80부가 아니라 그걸 일부로 칩니다. 그와 같이 대승 백여부 경전을 총망라해서 만든 것이 대승 귀신론이다. 특히 능가경으로 전반에 능가경 약간 말했죠. 오법 삼자성 팔식 이무화를 주로 해서 능가경에서 설명했는데 대승 귀신론에서도 정말하면 팔식 또는 뭐여 저 오법 삼자성 같은 거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본각이니 시각이니 생멸문이니 진여문이니 또는 구상자재 업상전상 현상 지상상속 집치괴명 조업수보 삼세와 육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마명보살의 독특한 능가경보다 더 발전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했어요. 특히 능가경으로서 이 귀신론 법성용의 그러한 논지를 밝힐 때 소의의 총, 소의경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삼어세나 일심 이문으로 일심은 중생심 바로 열애장 마음이죠. 그걸 심진연문과 신생멸문 이문으로 세운 논리와 구상차제 아까 말한 삼세육주 구상차제의 자세한 설명은 능가경보다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된 진일보한 저술이다 말이야. 능가경보다 도리어 이 대승 귀신론이 더 발전된 거다 그 말이오. 진일보적인 그러한 저술을 남겼다 말이야. 그러므로 총론 중에 어제 말했죠. 성론은 경전을 해석한 논은 해석석자 성론이요. 하엄경을 해석한 하엄논. 가령 600권 반야경 속에 27권 대품반야가 있죠.
대품반야를 용수보살이 설명한 것이 대지도론 100권입니다. 그런 것은 다 성론에 해당돼요. 해석한 논이다 그 말이죠. 그 경전을 해석한. 그러나 이 누식론이나 대성기신론이라는 것은 성론이 아니라 어떤 경을 그냥 그대로 문구를 해석한 것이 아니고 종론이란 말이에요. 주종, 가장 어뜸으로 여겨서 소위경전으로 여겨가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한 것을 종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자? 그러므로 종론 중에서도 가장 잘된 제일 종론이 종론이며 대성 진리를 한 권의 책으로 이 기신론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밝힌 논장이다. 그래서 논을 보려면은 천경말론이 있지만은 대승 기신론을 제대로 잘 소화시키면 다른 건 수백 가지 논을 한 것보다 수학이 훨씬 정말은 성과가 더 좋아요. 그걸 내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이 논을, 기신론을 진재 3장이 중국에서 처음 번역했어요. 번역하여 전한 후로 하음종 또는 천태종, 열반종, 정토종, 삼론종, 삼론종이 되나 금강반야경 같은 그런 것이 용수보살이 쓴 것이 삼론이 있죠. 중론, 백론, 십이문론. 백론은 제자 제바보살이 썼고 중론하고 십이문론은 용수가 썼죠. 그걸 삼론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삼론종이 있었어요. 옛날 신라 때는. 그런데 진재삼장이 번역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경전은 금광명경.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것을 원효대사는 금고경이라고 했죠. 쇠금자, 붓고자. 그리고 논은 기신논. 요 두 가지가 진재삼장의 번역 중에는 가장 손꼽힐 만한 그런 논이라요. 대성진리를 한 권의 책으로 간단 명료하게 잘 밝힌 논장이다. 이 논을 진재삼장이 중국에서 처음 번역하여 두 번째 번역은 실찰한타죠. 당나라 때. 이분은 진재삼장은 그 전이요. 남북쪽 시대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하음종이 가장 대성 뭐여 법성종에서는 최고 아니요. 그 다음에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한 천태종, 또한 열반종, 열반경을 소위경전으로 한 적토 삼부경 무슨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부량수경이나 그런 극락정토 극락세계 왕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이죠. 정토종, 삼론종, 또한 선종 할 것 없이 선종도 사실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내 마음이라고 했죠. 금강경하고. 그런데 달마대사의 제자 해가, 그 다음에 도신대사, 2조 해가, 승찬, 도신, 도신대사가 4조고, 5조가 홍인대사고, 6조가 해능대사죠. 6조 스님 밑에서 5가 7종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능가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선종에서도. 그런데 5조 홍인대사 때부터서는 능가경이 좀 어렵고 부피가 많고 하니까 또는 학문적인 그런 학식의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금강경으로 간단한 걸로 5조 홍인대사가 이제 금강경을 주로 수지독송하는 걸로 했죠. 6조 해능대사도 그 금강경 독송하는 것을 듣고 역시 깨달았고 그래서 5조 홍인대사의 법을 읽고 난 다음에 6조 또 제자 남양 해충국사까지 모두 다 금강경을 주로 많이 독송했어요. 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신론은 백여부 대승 경전을
종합해서 되었기 때문에 능가경을 특히 소위경전으로 했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그 능가경 전한 그것이 바로 이 대승 기신론을 보면 능가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을 소홀히 봐서는 아니요. 마명보살은 과거 전생에 대명 대광명 부처라고 했지 않아요? 대승 불교의 모든 종에서 가장 애독하여 숭상하게 되었고 또한 교원이나 강원의 선종을 상대하는 오교 같은 게 다 교원에 속해요.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에서 이력 보는 그 삼입과 또 뭐요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뭐 강원에서 보잖아요. 그런 교재로 쓰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5분으로 기신론이 되었다만 이루어진 바 첫째 인연분에서는 첫째 인연분 어제 말했죠. 이비분 해석분 뭐 수행신심분 권수 이익분 5분 5분으로 이제 정했는데 인연문에서는 대승 기신론을 짓게 된 여덟 가지 인연을 밝혔고 두 번째 가서는 둘째 이비분 정의를 세웠다. 즉 말하면 의를 의는 의미와 정의와 의리를 세운 거죠. 이비분이 기신론 두 번째요. 이비분에서는 법과 이 법은 전체고 의는 전체에서 갈라진 부분적인 것이 의요. 기신론에 다 나와요. 법과 의인 바 첫째 법과 두 번째 의인 둘을 내세워서 법과 의로서 논의를 정립했다. 기신론 논의를 법과 의 즉 말하면 이비분에서는 그러니까 기둥하고 대들보 이렇게 만든 것처럼 된 거란 말. 기둥이 있고 대들보만 거치면 그 다음에 석가래 걸치면 집이다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5분으로 되는데 인연분 이비분이 이제 그렇다는 내용이고 그건 이제 아까 법과 의를 말했으니까 법을 설명해야죠. 법이라서 뭐냐? 일심법, 한마음의 열애장, 바로 금강경, 뭐여, 저, 금강경이 아니라, 능가경에서 부처님 직접 말씀이요. 정멸자는 명이 일심. 정멸이라서는 뭐냐? 그것을 일심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정멸이 내나 본래 피고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가 정멸인데 정멸을 일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멸자는 명이 일심이요. 하유자가 벗기도 하죠. 능가경에 나온 말이요. 그걸 일심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일심을 이제 쭉 적어볼 거예요. 그냥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 열애장이 바로 감출장자 일심이고 일심이 뭐냐 팔식이요 이제 아뇌야요 아리아라고도 하고 아뇌야라고도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멸 일심 열애장 바로 제8식 이렇게 이제 계제를 두고 저런 단계 정멸 일심 열애장 안해야 4단계구만. 예? 일심법인 중생의 마음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기신론에서 독특하게 중생에게 거리감이 멀게 보지 않는 거리감이 없게 중생심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 중생심에 의하여 신진여 신진여는 순수한 진짜 그거는 문명 번외가 전혀 없는 자리요 본래 청정한 자리요
청정한 자리를 순진이라고 해요. 순진, 심진여와 침생멸. 침생멸은 약 아리아식이라고 말했죠. 아리아식에는 진망 화합이 있어요. 본각은 진이고 불각, 무명, 구상은 전부 다 망이죠. 진망 화합의 두 가지 부문을 열어놓았다. 그게 이비분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고. 또 신생멸문에서는, 아니 심진여분에서는, 심진여는 원래가 불변과 수연이요. 진여는 불변은 체가 되고 수연은 진여의 용이거든. 체용을 말한 거요. 말을 떠난 진여와 말에 의지하는 진여. 진여를 어느 문자로 말하는 것은 말에 의지하는 진여고, 그러나 아무리 어느 문자로 진여를 설명한들 그림을 잘 그리고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실물은 아니죠. 그와 같이 정말 진여의 실체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불가사의한 이언진여로, 말 떠난 진여라고 한 거예요. 이언진여와 말에 의지한 진여, 또는 귀신론에서 진여상까지 밝혔죠. 그러니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 귀신론에서 또 진여에 대해서, 아까 이언진여 두 가지 외에도 이걸 여실공, 여실불공. 그러니까 진여상은 여실이, 여실이 바로 진여와 같은 말이죠. 실답다, 진실 그대로. 여실불공은 또 불공열애장, 공열애장, 그 두 가지죠. 내나 진여 둘을 말했고, 거기까지는 진여문에 대한 것을 언급한 거고, 그 다음에 신생멸문에서는 신자가 꼭 붙어야 돼요. 원래는 신진여, 신생멸. 신자를 빼고 그냥 진여문, 생멸문, 일심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을 열어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신자를 좀 생략한 거죠. 일체법을 능히 포섭을 하고, 또 능히 발생을 하는 본각과, 본각이 이제 그게 이제 생멸문 속에 진여의 성분이 바로 본각이라. 그게 진망 화합이기 때문에 제8식 안회야식이 진과 망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제8 아리야식에도 제9 백정식이 들어 있는 거요. 불성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 정멸도 들어 있고, 열애장이 바로 제8식이라고 했잖아요. 열애장 들어 있고. 그래서 능이 발생을 해요. 우주 만법을 능이 포섭하기도 하고 능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본각과, 그건 순수한 거고, 본각과 반대가 되는 것이 무명 번뇌가 불각이요. 불각이 귀신론에서는 구상자재로 설명을 한 거요. 또 생멸 인연을 또 설명했죠. 생멸문이 복잡하니까 생멸문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한 거요. 모르니까 생멸 인연에 대해서 오의 육념심을 밝혔죠. 내나 구상자재 중에 밑에 보면 다 나와요. 오의 육념. 목차에도 다 나와 있죠. 목차를 잘 보고 요 머리말을 잘 보면 귀신은 다 소나기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별것 없어. 나는 하도 귀신론을 어렵게 많은 세월을 시간을 소비하면서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본 거예요. 생멸 인연은 오의와 육념심과, 또 생멸 인연상은 생멸 인연상 가운데도 추상 세상을 말했단 말이야. 추상은 거칠은 거고 세상은 미세한 거고, 그러니까 추상은 바로 육추나 같은 거고 세상은 바로 삼세와 같은 거예요.
산세 육주라 말했다. 그 자세한 설명은 해석분에 나와 있다. 해석분 세 번째 가서 그런 걸 신생멸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했단 말이야. 기념문도 해석분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법과 의라고 말한 법은 전체적인 거고, 이제 의는 대승이라고 하는 그 의가 있죠. 의는 대승은 명칭과 의미, 명의를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의가 바로 의고, 의에서는 대승인 3대, 최대, 상대, 용대, 그것은 3대. 3대도 특별히 기신론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승은, 양승은, 부처님은 이미 이 일불승 법을 타고 가서 성취하신, 성불하신 분이니까 기승이고, 보살은 아직까지 성불을 못한 보살들한테는 앞으로 곧 당내에 성불할 분이니까 당승이라. 그러니까 성불하려고 도를 닦고 수행하고 용맹정진한 게 다 승의미라. 차를 타고 개인기를 타고 어디로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양승이라고 했어요. 불보살이. 불과 보살이 부처님은 이미 성불했으니까 기승이고 보살은 앞으로 성불할 거니까 당내에 성불할 뿐이니까 당승이고 그런 의미를 밝혔다.